김밥이랍니다. 세상에. 아, 향이 다르네. 너무 예쁘다. 어머나. 원래 우리 집 년 안 나만 하겠네. 뭐 도사되면 뭐였네. 백년생 같아. 어머, 향이 너무 좋네. 잠깐만요. 몇 도에 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 후에 요거 하는 거예요? 네. 저거는? 저것도 하고 다. 저거는 빠르게 나는데. 내가 오래 한 번 지난번처럼. 아, 예쁘다. 꽃이 예쁘다. 다른 얘기 싫어가지. 이번에는 이쁘다. 이거 주세요. 저쪽 집에 갖다 줄게. 시켜서 2년 해야 돼요? 조금 시켜가지고 2년 하세요. 네. 아, 부채질에 시켜가요. 조금만 시켜가지고 안 뜨거우면 2년 하세요. 아까 네. 됐어요. 하세요. 아, 손으로 아까 손으로 인형 아, 예, 손으로 아까 문지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물 잘 넣는데요. 잘 넣는다 그래도 손을 안 씻고 와가지고 세 번에 해야 돼. 난 이거 모르고 내가 또 맞는데 누가 넘어 가면 돼. 이것도 뭐 1도예요? 스낵이야, 스낵. 고온이에요? 네. 고온? 네. 이 색깔 너무 예쁘다. 빨리 얘기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치? 안 뜨거우세요. 잘하시네. 스모크 옆에서. 다시 한번 찍어서 이거 한번 해. 잠깐만 이쁘게 해야지. 아, 이쁘다. 이쁘게 해서 핸드폰 들고 와야 돼. 뜨거워서 빨리빨리 해야 돼. 돌아서. 얘는 빨리 타는 것 같죠? 네. 빨리. 리드보만 몇 번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 안 해 얘는. 얘는? 그냥 들었다 놨다 두 번 정도 하면 은 차 맛이 요거랑 다 다를 거 아니라 요거는 좀 다 맛은 이해해서도 많이 나왔지. 아니가? 수분이 막 나라서 나 갈게요. 손이 다르다. 누가를 전문가? 네. 시켜주고 부채질 해주면 좋아요. 빨리 시켜주는 게 좋아요. 수분 그럴 때마다 나가니까 어우, 다 날아가겠다, 이거. 승질이가 빠먹으면 뭐하겠어? 힘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승질이 급해가? 날아가요. 승질 급해서 나 태워먹으래요. 잘 뽑아줘. 에이, 좀 이래. 금방 마르잖아요, 양파가. 아, 물기가 잘 마르네. 세게 한 번, 세게 한 번. 대단하잖아요.
정색이다, 정색. 요거는 문종이에요. 한지? 예, 이거 왜 이걸 쓰는 거예요? 아무도 한지를 써야지. 그러니까 계속 한지 안 쓰고 그냥 쓰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분도 빨아들이고. 아, 요거 쓰면 되잖아. 이런 보자기, 배보자기. 그래, 배보자기 해주는데 배보자기가 없잖아요, 많이. 아, 그래서 요거 쓰는 거예요? 배보자기 많이 없잖아요. 해보자기가 더 비싸고, 얘는 한지 일회용 썼다가 몇 번 쓰고 버리고. 아. 먹는 꽃차 아, 알러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알러지 있어. 아니, 꽃차로 하는 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 연꽃은 그렇단 말이야. 네, 연꽃은 버릴 게 없는데, 뿌리부터 시작이 버릴 게 없는데. 다른 거는 알러지 있어. 다른 꽃은 알러지가 있어서 꽃 스스로 다 떼고 버리고 해요. 스스로 다 떼고. 전부 곳곳에 맛이 다르겠다. 아,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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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써놓는다잖아요. 아~ 그래서 이 제목 연 하나. 아, 아. 그래서 빨리 해봤어요. 아, 여기 그 내하는 애는 칠곡에 사는데 돈 많이 버리대. 누군가? 엄마 누구야? 칠곡에. 아, 진짜 자연의 색이 너무 이쁘다. 제품으로 줄 껐어요. 너무 달아서 그랬나 보다. 안 뜨거워요 손이? 뜨겁죠. 참외. 언니 차 그렇게 몸이 좋다 돼. 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한약물 필요 없다. 혀를 좋게. 어. 연근 자체가 원래 피를 맑게 하잖아요. 그것 똑같아. 그래서 피를 맑게 하면 당연히 젊어지겠지. 그렇죠. 젊겠지. 어, 이게 다 부위마다 향이 오니까. 달라요. 네. 아, 꽃 한 개 난다. 아, 꽃이 좋다. 자, 뜯게 좀 주세요. 얘는 모양이 여러 가지구나. 얘는 다이소 가면은 네. 빵 여기 빵 그거 하는 거예요. 샀어요. 배가서 인원에 다 맞출라 하니까. 아까 그거는 35,000원씩 하니까. 그게 좋더라. 근데 이건 얼마예요? 얘는 싸요. 다이소 가면. 어, 옷색이 변하네. 보라로. 약간. 네. 얘를 핑크 색깔. 어, 진짜네. 약간 찢어지는 느낌이네. 이제 찢었다. 이렇게 눌려야 되는 거예요. 꽃이 꽃잎에 눌리니까 좀 그렇네. 마음이 아프다. 이빨이 늘었는데. 저희는 맨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꽃을 따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게.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찌직찌직하고 아픔이 있어야지 나중에 아이고, 더 성숙된 그런 아니, 맛이 찌직할 나요. 찌짐 생각나. 얘는 세 번째 되겠다. 아, 색깔 변하네. 물도 많이 넣었죠? 야, 이제 색깔 완전히 변했네. 세 번째로 내겠습니다. 야, 연보라로 이제. 그건 맞아요. 이게 다 된 거였어요? 아니에요, 안 맞았어요. 제가 그게 왜냐면. 어, 맞네. 엄마, 진짜네. 이 물나면 어떡해. 아까 물이잖아. 물이 슬슬 없애야지. 얘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물을 없애야지. 웬일. 어떡해. 물을 없애야 되는 거지. 돈을 많이 내요. 물 많이 나오네. 사모님 이러시면 불안합니다. 어, 신기하네. 그렇게 듣건데 물이 그러겠네. 이거 얼굴을 바라야 되는 거 아이가? 길이는 손이 다 예쁘다. 와, 진짜 물 나오네. 신기하다. 그럼 어떡해? 잘라. 뭐가 되는 거야? 대충이네. 어, 나도 물이 뿌린 거지. 근데 원래 운전도 괜찮아요. 정석으로 배워야 되고. 배울 때는 원래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제. 배울 때는 정석으로 배워야 돼요. 아이고, 향이 좋으네요. 향이 다 달라요. 이 집 저 집 향이 다 달라요. 아, 진짜. 아, 예. 이 남자의 손맛을 향이 한 거죠. 아니. 그래 놓고 제가 한번 따라갈게요.
처음엔 딱 맞았는데. 온도를 어디다 둔다 했어요? 지금 1도인데, 저 선생님은 1도에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1도. 안 보내야 돼요. 선생님, 100년이 네. 똑같아, 100년이 몸이 나가요. 평생이 이렇게 한 게 있어. 그렇죠. 제가 기분 유념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수도 좀 주세요. 대보자기. 예, 두 군데. 이게 양이 많거든요. 그럼 유념이 제대로 안 돼요. 저 부츠 있는데. 시켜줘야 되는데. 부츠. 처음에 할 때는 한 방향으로 돌린답니다. 한 방향으로 세 개씩 같이 있는 거. 너무 수분이 나. 달라졌죠? 네. 한번 만져보세요. 아까하고 조금. 아, 예, 예. 도구. 요 도구를 이제 사용해서 가지고 덮어주세요. 이미 이미 좀. 아니, 똥이 지금 옆에 한 대 좀 때려야 대신. 일곱 발로 보고. 한 쪽만. 때려야겠는데. 술은 찬단 소리 못 들었는데 확인하겠지. 맛은 없어. 그리고 양이 또 얼마 안 돼. 요요요가 많이 있어요. 요 맞게 요야. 저는 맛없는 건 안 하고 싶어요. 맞아. 하는 것도 미안하잖아. 맛없는 거. 다음에 뭐 고차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송이 얼렸다가 하는 고차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우 참치 섞으신 거 더 냄새 나는데 근데 구하기 좀 그냥. 어려운 제조 가만히 있는 거보다가 집에서 30명 다 남으면 되거든 30명 다 안 왔잖아요 아 어차피 다 버려야 돼요 모자라는 거는